안녕하세요. 에그린TV입니다. 오늘은 오전 일 마치고 나가서 점심 먹고 하우스에서 이제 신랑이 열심히 땅구르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 갔다 왔습니다. 근데 덴드로비움이 많이 들으려고 했는데 계획대로 조금 안 되고 있어요. 예, 지금 겨울이고 그래서 요거는 닉바이 하나를 분주를 해서 구독자님께 하나 드리고요. 여기다 이제 지금 본드를 발려놨는데 까닥까닥해요. 예. 순간 접착제를 잠깐 안방을 바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대로 두어도 괜찮지만은요. 예, 다시 갈아주어야 될 듯합니다. 이게 물을 묻혀놓기는 했었어요. 근데 뿌리들도 이렇게 한없이 밖으로 나가서 엄청 뻗어 있어요. 안에는 그 수태나 이런 게 많이 없어서 이렇게 쑥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분해서 뿌리가 걸려 있어서 이게 네네네. 예, 좋은 뿌리들 다 나갔지만은 뿌리에도 수영이 있었고 이거 봐보세요. 이렇게 살아있는 뿌리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현재 어저께 하다가 네, 요거 하나가 분 밖으로 나와 있어서 이렇게까지 니은자로 휘어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저도 모르게 여기서 하나 떨어진 거예요, 또. 그러니까 여기는 분주가 되어진 상황이었었고요. 여기에서 하나가 이게 억지로 지금 떨어진 상황이죠, 이게 지금. 그래서 그때는 거기에다가 순간 접착제를 붙일 생각을 또 못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자마자 바로 발랐으면 좋았을 건데요. 네네네. 대부분 카틀레아들은 겨울에 꽃을 피우잖아요. 아닌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꽃이 진 다음에 분갈이를 해도 괜찮아요. 또 2월에 해라. 저도 이제 될수 있으면 환경이나 이런 게안 좋아서 봄에 해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실내에서 하고 따뜻하기 때문에 특히나 덴드로비움 같은 경우에는 분갈이 철이 없어요. 사시사철 해도 괜찮아요.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래도 봄에 이제 생명력이 왕성하다고 봄에 하라고는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 또 저희뿐만이 아니고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해고에도 있었나 봐요. 해고 요거. 가루가 있었네요. 이게 파틀리아들이 분 밖으로 이렇게 탈출을 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래된 뿌리들은 조금 죽고요. 분 밖으로 탈출해서 분 밖에 있었던 이 뿌리들이 뒤를 먹여 살리는데 어쩔 수 없이 손대면 부러지고 왔기 때문에 5cm 정도, 4cm, 5cm 정도를 두고 잘랐습니다. 네, 뿌리가 여러분들 예측하셨죠? 여기가 맨 리더 진행벌분데 여기가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만나 있어요. 보시겠어요? 이 아이는 이렇게 보세요. 이거 보이시죠? 요게 시작이었어요. 네. 이렇게 지금 여기서 또아리 틀듯이 한 바퀴를 돌아서 갔어요.
제가 뿌리를 여기 덮여져 있는 뿌리를 요리 옮겼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일주를 했어요. 이런 데는 이제 퇴화된 촉이 나오려다가 자리를 잡았었으나 퇴화됐어요. 워낙 묵은둥이들이고요, 이 아이들은. 요 필요 없는 요 뿌리들은 죽은 뿌리들이거든요. 마치 수태처럼 이렇게 보시겠어요? 이만큼 잘랐어요. 이게 마치 수태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오래된 아이들을 손질을 하다가 보면 이런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뿌리는 여기 앞에서 여기에서 이래 밑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네네네. 항상 가위는 알코올에 소독을 해서 쓰시고요. 예, 미리미리 저희 항상 소독을 하고 있으니까요. 뿌리와 수태가 한 덩어리로 되어서요. 이렇게 돼요. 뿌리가 얼마나 많았던지요. 보통 뿌리들은 한 3년 정도 살고 나면 네, 죽어요. 그래서 앞에서 새 뿌리를 처음에는 뒤에 이 뿌리들이나 이런 것들이 앞을 먹여 살리지만 나중에는 앞에서 이 뿌리가 나와서 뒤로 먹여 살려서 서로서로 한 가족이 상호 협조를 하게 되어 있죠. 우와, 뿌리들이 얼마나 많았었어요. 아깝지만. 네, 어차피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구부러져서 이렇게 그렇게 되는 아이들은 오히려 염증을 만들어내고요. 염증? 흉. 사람 몸에는 염증. 뒤쪽 애들은 뿌리가 많이 다 썩었어요. 카틀레아는 뿌리가 하나도 없어도 살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앞에서 이 뿌리가 뒤 처음에는 뒤에서 이렇게 다 먹여 살렸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안 잘랐는데, 예, 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별로 이렇게 필요가 없는 아이들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다고 계속 요거를 힘겹게 제가 잘랐거든요. 한번 잘라볼게요. 네. 그래도 보세요. 이게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라는 거는 앞에까지 에너지를 준다는 건데요. 요 아이는, 네. 요 아이 자체는 다 이제, 예.
퇴화가 되어서 여기서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까지 잘라서. 이미 눈이 다 죽었고, 엄청난 뿌리들이 있었죠. 근데 가운데는 좀싹 자르고요. 네. 이 뿌리들이 말라서 뭐 균이나 이런 게 없을 때는 요걸 갓뿌리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다 자르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뭐이 아이들이 썩어서 잘못됐거나 이럴 때는 잘라야 되지만은, 네. 대단하죠. 이게 보통 이런 아이들이 한 10년 이상 있었으니까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네. 자른 부분은 순간접착제 한 방울 사용할게요. 네, 요한 방울, 요 하얗게 보이시죠? 아이고, 떨어졌어요. 어? 아, 여기. 요거, 요거, 하얗게, 예, 자꾸 떨어져요. 보여드린다고? 잘못 보여드리니까. 여기도, 늦게나마 한 방울 발라줄게요. 이렇게 해서, 예, 네, 요 아이들로, 혹시나 하고 얹어 둘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까지 해보았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자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네, 화분에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 아이는 깊은 토분에 심지 않고 그냥 평 토분에 한번 심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커진다든가 이랬을 때는 또 깊은 토분으로 옮겨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쵸? 예,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게. 여기 맞나요? 반듯하나요? 요거는 이렇게 또르륵 말아서 안에 주워도 이렇게 딱 넓적해서요. 네.
예쁘게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그쵸? 얼마 더지 않았어도. 이 아이는 지금 딕바이아나, 네. 딕바이아나는 링코렐리아 속으로 돼 있어요. 브라사볼라였다가 링코렐리아였다가 지금 뭐 브라사볼라 딕바이아나라고도 하고요. 그냥 링코렐리아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입에 부르는 말이 이제 좀 베이다 보니까, 예. 요런 거 이렇게 잘 심어지죠. 평평하게 이렇게 된 아이들은, 네. 녹화라서 제가 되게 좋아했었던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지금은 탄탄해요. 근데 이게 만졌을 때이 아이들이 말랑말랑하는 시기가 있어요. 상태가 안 좋구나 이렇게 됐을 때 말랑말랑해진 시기에는 네, 물을 정말 네, 안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준다라는 말을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오해하는데 적게 주셔야 돼요. 네, 과습을 절대 피해야 돼요. 내가 많이 주지 않았어도 이 아이가 말랑말랑해서 과습을 느끼는 때가 있어요. 예. 잘 심어졌어요. 그러나 혹시나 싶어서 지금 이거 한번 보시면 이 아이는 하나가 나왔었잖아요. 여기가 나왔었던 걸 제가 예, 떨어먹었다고 강제 분주를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도 예, 저는 이렇게 해주기 한번 더, 여기에서도 지금 이렇게 마른 듯 하나 속에 살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손이나 이렇게 툭 치거나 이랬을 때 빨리 넘어질 수가 있어서 조금 제가 불안함을 느끼는 스타일인가 보죠. 그래서 예. 치죽을 사용하겠습니다. 이거 분주할 때 하하하 분주하는 장면을 하하하하 보여드렸어요. 어떤 이유로든 간에 얘는 자라다가 지금 자라다가 짧아져 버렸죠. 이거 불고요.
요 아이는요, 이 아이를 내보냈고, 요 아이를 내면서 분주가 되었어요. 그런데 요 위에, 예, 자리는 잡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세력이 좋아지고, 운이 좋으면 나올 거예요. 일이. 기대해 봅니다. 이 아이는 지금, 요 아이는, 요 아이를 내보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예,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바짝 말랐는데, 속에까지 완전히 안 말랐으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도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 나오진 않아요. 이 아이는 이 아이를 내보내고 이 아이가, 예, 물렀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준비를 했다가 이 아이도 못 밀어내고 앞으로 영향을 주는데 사용을 한것 같아요. 네, 이 아이를 밀어냈고 이 아이에서 제가 분주를 또 했기 때문에, 네, 그냥 뒤에서 백발그로스의 아내의 응원만 할것 같고요. 이 아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를 내보낼 수도 있고요. 예. 요 위에는 준비했다가 태화가 됐고요. 여기에. 예. 그래서 예. 요 아이는 지금 현재 요 아이를 내보냈고요. 네. 이쪽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다 나올 수는 없는데 여기에서 몇 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그래서 예.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해주는 것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요. 그래서 방향이 얘가 어차피 꼬아져 있어서 이렇게 됐고요. 태촉은 사실은 잘라내지 않는 게 바람직하나 제가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네. 이 명패는 항상 챙기시고요. 네. 반만 해도 되겠어요. 그냥 목걸이 걸어주듯이 길게 해보려고 했는데요. 브라사블라 딕바이아나라고도 하지만은 링코렐리아 속으로 예 다시 되었기 때문에 린초렐리아 딕바이아나 록화이고요. 보통 보통 카틀리아 키우는 기온에서 하시면 좋습니다. 최저 15도를 보통 10도라고는 해요. 맥시멈이 10도. 뭐 항상 하는 말이지만 호접나는 15도가 맥시멈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7, 18도는 안 떨어뜨리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보통 18도에서 22, 4, 5도, 22도 그 사이에 모든 난들이 최적의 환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그래서, 예, 요거는 꽃이 피었었고요. 그거를 꽃이 피고, 맨 처음에 요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막, 이게 크게 여기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이 작은 분에서 그렇게 갈라져서, 예, 양쪽으로 완전 그 대품이었었던 아이를, 분주를 해서 하나는, 구독자님과 나누고요. 네. 요거는 이렇게 되어서 요거는 촉을 내리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어차피 이 아이들은 또 세월이기 때문에 네. 꽃사진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쉬움이 있는 듯하니 요 아이가 보라사
올라가 링코렐리아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설명드렸었잖아요. 이게 요거는 링코렐리오 카틀레아 리오호프라고, 예. 녹화가 또 펴주네요. 딕바야는 아니지만 약간의 딕바야의 어떤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예, 약간의 녹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네. 링코렐리오 카틀레아 리오호프, 예.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여기다 이중분을 했더니 돌아가요.